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ID 44. 네. ID 4에서 44로 4배의 지금 가격 향상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이제 14랑 22를 빼먹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확 뛰어왔기 때문에. 점프 뛰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게, 저희 중간을 뛰어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비싸고. 실제로 버즈비에서도 지금 22만원과 84만원으로, 뭐, 완전히 4배는 아니지만 거의 4배에 가까운, 네, 그런 지금 가격 차이를 뭐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아이폰 7에서 갑자기 엑소온 느낌이죠. 지금 그런 네.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니까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편하게 하시라고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비교하기가 편하시도록 저희가 ID4로 녹음을 했었던 에버글로우 그때 들려드렸던 곡 있죠. 그걸 오늘 같은 기타와 베이스를 똑같이 비교를 해서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연주를 해서 바로 모니터 해보고요.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들었었던 것도 좀 달랐던 게 왜 달랐냐면은 애초에 녹음한 소스 자체는 똑같았으나 이걸 들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컨버터, DA 컨버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4로 들었을 때랑 이 지금 44로 들었을 때랑 아마 여러분들 조금 그때 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차이를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는 소스 애초에 AD부터 저희가 요 44의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기타만 한번 따로 떨어뜨려 갖고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게 저희가 뭐 딴 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루먹스 네. 그 리버브만 여기 살짝 얹어가지고 준 그 소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여기다가 44로 사운드 받아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4개 듣고 가시면 됩니다. 자, 녹음 받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더블링을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비교 청취를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들을 거냐면요, 기타만 들을 겁니다. 기타만 들을 건데 일단 지금 받은 거를 먼저 듣다가 중간에 ID4로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44로 돌아오는 식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44 이번엔 4 아, 돌아갑니다. 아, 저는 이 실험이 너무 재밌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완전히 다르죠. 와, 이게 뭐 좋게 말하면 그 ID4가 네. 따뜻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좋게 건데 말하면. 네, 좋게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해상도나 퀄리티나 밸런스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음질이 열화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ID4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EQ 때가 부스팅을 해야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의 이걸 비슷한 톤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레인지 확보는 어렵겠다. 그렇죠. 확실히. 야, 요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나네. 진짜 많이 나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베이스까지 받은 다음에 네. 저희가 이거 전체 트랙을 그때 그 4로 녹음했던 거 반절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들려드리는 식으로 오디오 편집을 해갖고 보내드릴게요. 일단 베이스 먼저 녹음 받아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짜. 그렇군요. 마지막에 틀렸지만 소리만 들어보면 되니까요. 네. 왜냐면 애드립을 넣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 4 먼저 네.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감이 좀 다르죠. 네. 확실히. 지금 보면은 볼륨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파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형에서 분명히 지금 보면 다 0dB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그룹 1으로 같은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톤을 만질래야 뭐 추가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베이스 파형 자체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딱 질감 차이로 비교를 하게 되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렉 기타 한 두 트랙 정도만 얹어보고 그리고 전체 ID 44로만 만든 셋업으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예쁘다. 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하나만 아니, 더빙 더 해도 될까요? 아, 더빙. 당연히 더 해도 되죠. 난 좋지. 네, 할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 감상할게요. 네. 너무 좋은데 이거? 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솔로 한 트랙 얹어보겠습니다. 네. 멋있다!
마지막 것만 개봤는데 뭐 하여튼 뭐 네, 저희는 이거 뭐 대단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뭔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냥 좋은 퀄리티의 톤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네. 했으니까 은총 씨의 마지막에 살짝 실수하신 거는 그냥 재미로 넘기도록 그죠. 하겠습니다. 아니야 은근히 괜찮아. 은근히 느낌 있어. 아니 제가 용납이 안 됐어. 네, 여튼 전체 네. 톤 한번 들어보죠. 네, 전체 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오디언트 좋다. 이게 좋아요. 인터페이스 되게 진짜 좋다. 어. 정말 기대 이상. 80만 원대라 그래갖고 저 약간 살짝 에이 거기 나와봤자 뭐 그렇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오, 지금 괜찮아요. 현 요 가격대에선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느낌도 그렇고 네. 저 요 가격대에선 지금 저 이거 완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좀 1위 같은 느낌 가겠습니다. 멋있다. 와, 이게 어 좋아 좋아. 아 우리 오디오 좋네요. 아이디 4로 했었을 때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 네. 됐어요. 와. 좋다. 저 진짜 아까 은총 씨 말씀에 동의하는 게 80만 원대 요 정도면은 저는 이 가격대 이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네. 리뷰했던 것 중에 지금 고가격대 선에서는 지금 이 친구가 약간 일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아주 그 영역대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뭐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이 매력적인 또 다른 포인트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저런 아날로그적인 저런 조작감들, 네. 저런 것들이랑 어떤 안정적인 무게감, 디자인 그리고 뭐 컨트롤 패널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80만 원대에는 굉장히 이 친구가 탑티어이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디언트 ID 44 아주 좋은 성적을 네. 거두고 돌아간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은총 씨 오늘 편곡 이거 멋지게 기타로 메이킹 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네. 네, 다음번에 또 우리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있던데 또 계속 고생 네. 계속 해주셔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해 주시죠. 네. 80만 원대 이만한 놈 없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